이런 문제들은 어때? 케이스를 분류하고 꼼꼼하게 사실 시간을 써서 푸는 수밖에 없거든.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 산소에서 틀리면 정말 눈물이 나죠. 다 풀었는데. 아, 그렇다고 뭐 구몬은 그때부터 시작할 수도 없고, 그죠? 네. 그래요, 네. 자,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마무리하고요. 쉬는 시간 이후에 4번부터 연결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, 또 매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 모의고사 시즌 됐을 때 항상 올라오는 질문이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라는 그 글을 되게 많이 보는데요. 그래서 진짜 이제 의대 준비하는 정말 극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시간 컷, 한 20분 컷해서 앞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. 2점, 3점 문제들, 그러니까 한 30문제 잡아놓고 20분 안에 풀기. 뭐 이런 것들 하게 하는데 사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심적인 안정감이지. 그렇다고 해서 계산 실수를 줄이는 건 아니고,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건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어떤 공장이든 어떤 것도 불량률이 0%인 데는 없거든. 뭐 최첨단의 무슨 삼성 어디를 가더라도 불량률 완전 완벽한 0%인 공장은 없어. 심지어 사람이 하는 일이고, 특히 멘탈이 약한 학생들이 작은 자극에도 혼자 놀래가지고 고라니질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실수가 안 나올 수 있겠어. 그치? 그러니까 그냥 불량률이라고 생각하고, 사실 이 불량률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 오히려 침범을 받아. 무슨 말인지 알아? 어떤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이미 시작 전부터 야, 이번에 너 계산 실수하면 안 돼. 너 진짜 정신 번쩍 차려.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계산 실수 줄이는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런 고민할 시간에 한 문제를 더 풀어서 더 풀고 더 공부를 해서 그 계산 실수가 혹시나 만약에 3점짜리 하나 나더라도 내가 4점짜리 하나 더 풀어서 커버치겠다. 이렇게 생각한 게 맞아. 그러니 계산 실수하면 어떡해요? 라는 그 고민한 시간에 수학 공부를 더 하시고요. 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진짜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. 마치 그거야. 내가 학교 다닐 때뭐 버스를 타고 와. 집에서 조금 거리가 돼서. 근데 맨날 버스 타기 전에 이 버스 사고 나면 어떡해? 사고 나면 어떡해? 버스 오는데 벌써 나는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해? 나 아직 10대인데? 이러면 어때? 그 버스 타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. 내가 계산 실수할까봐 너무 겁나요. 그러면 모의고사 안 보면, 수능 안 보면 뭐 답인데 사실 그럴 수 없다면 그냥 그 걱정 고민을 버려. 만약에 내가 사칙 연산을 못하는 그건 좀 얘기가 다르다. 그때는 이제 눈높이 빨간펜 구분하셔야 되고요. 내가 사칙 연산 잘한다, 구구단도 외운다.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 시간에 4점짜리 하나 더 푸세요. 그러면 돼요. 알겠죠? 불안한 나는 항상 누가 진정시킨다? 내 자신이 진정시킨다. 승무원들이 슐러슐러슐러 떠든다고 해서 그건 굉장히 일시적이다. 누가 진정시킨다? 내가 진정시킨다. 이 세상은 수학 문제 하나 틀린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. 그리고 나는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는 잘또 이겨내고 그 다음 오히려 잘 됐을 하면서 더 좋은, 더 나은 방향으로 분명히 나갈 것이다. 그렇게 스스로를 항상 나 자신이 진정시켜야 돼. 알겠지? 그래서 계산 실수는 너무 겁내지 마. 자, 쉬고 4, 5, 6으로 가자.